시간 오르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잠잠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계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이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12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고 진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이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소원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 앞에서 뜨거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도 더 낮은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 드림 예배와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모여 기뻐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정성을 다해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또한 성탄의 복음과 기쁨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받아주옵소서. 코로나19에 이은 경제적인 한파로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으로 행복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그들을 돌아보며 작지만 진심을 담아 그 고통에 함께 하겠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형제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고통스러운 환난에 대해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다가온 재난이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임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들의 기도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동요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은 에베소 교회 같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각 사랑방 교회의 섬김과 사랑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길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주신 은혜들을 세워볼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2020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고통도 많았지만 한 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해 교회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창고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새해 일꾼들이 각 위원회와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말씀도 기억하고 새깁니다. 오늘 학습과 세례 입교에 임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받고자 겸손히 서 있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이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크라운 앙상블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온 성도들이 성육신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성탄의 복음을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둘째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서민경제 돌파구가 열리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신비와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성탄의 복음을 이웃과 나누는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서민들의 경제 상황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묵상과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만을 가깝게 한 채 더 깊은 영적인 교제 나눔을 이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삼위 하나님, 각 가정의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함께 있음을 경배해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쳐날 지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과 온 공동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서로 보시고요. 예,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성탄입니다 라고요. 시작. 기쁨의 성탄입니다. 예,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학습과 또 입교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머 하나로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문자 메시지 받으셨나요? 올해 성탄은 1월 9일이라는 소식 혹시 받은 적 있어요? 1월 9일날? 예. 웬거 보니 올해 산타는 1월 9일에 온다네요. 12월 25일 새벽 도착 후 2주 격리돼서. 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침엔 안 웃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연말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송년회 모임, 또 식사자리 사라져버렸죠. 또 안타깝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소식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사랑 연탄 나눔을 했지만 지난주에 이 연탄 나눔도 약화가 돼서 많은 그 난방 취약계층의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이 겨울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뉴스도 저도 보았습니다. 사업장의 손님의 발길이 끊어졌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는 어려움들은 요약하자면 이것이죠. 우선 나눔을 잃어버렸고 또한 친밀한 터치가 너무나도 그리운 계절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본문에 두 번이 반복된 단어가 있죠. 뭐죠? 사귐이란 단어입니다. 사귐이란 단어. 이 사귐이라는 단어 히라버어로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시작. 코이노니아. 이 본래 뜻이 뭐냐면 무언가를 함께 나누다
나누다. 식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또 구제도 포함된 개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이 코이노니아란 단어 속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친밀한 터치, 사랑의 나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아직 예방백신 또 치료제 우리가 아직 접해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이 코로나로 잃어버린 것들의 해답은 바로 코이노니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이란 작은 마을 그곳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권력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그를 이렇게 찬미합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2절에 보시면 그는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통해 잃어버린 코이노니아를 회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사람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 코이노니아를 회복받을 수가 있고 회복받은 코이노니아를 통해 우리 코로나를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자,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맨 처음에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를 뜻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죠? 천지만물이 있기 전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영원 전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죠.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영원 전부터 나누었고 그러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시련을 겪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 일터에서 어떠한 재앙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 재앙을 만나기 전, 또 부부관계 어려움이 있던 어떠한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던 그 전에, 또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번 주에 기말고사죠, 그쵸? 손 들어볼래? 기말고사 이번 주에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기말고사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가장 먼저 시련 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 아기를 양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울거나 부모에게 오기 이전 부모는 먼저 아기를 위해 뭔가를 다 준비해 놓죠. 그렇죠? 아기가 배고프기 전에 미리 이유식을 준비하죠. 아기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죠.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따뜻한 옷도 다 준비해 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 바로 여러분의 시련 이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기쁜 소식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바로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또한 다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분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칭호가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 여러분 말씀이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아버님 세대 무뚝뚝하고 엄하고 물론 마음은 따뜻하셨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그러나 태초부터 있는 말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사귀길 원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뉴스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제자들이 그를 전인격적으로 체험한 걸 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아무 때에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또한 자세히 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때로는 예수님이 모두에게 격리된 나환자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격리를 받아야 될 나환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터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치유하셨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의 차디찬 시신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과 몸을 입은 채 뼈를 입은 채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귀신이다라고 놀랐을 때에 예수님은 그 앞에 차려놓은 생선을 직접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부활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의심하자 주님은 친히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유명한 카라바지오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직접 도마 보고, 도마야 손 만져봐, 내 허리 만져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훗날 성경을 통해 믿을 우리들을 염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자 도마가 엎드려 이렇게 경배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신이다 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성탄절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코이노냐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대신 받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5단계로 인하여 모든 걸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의 경우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그냥 본당 멀리 감치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영하 13도, 뭐 14도까지 내려갔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 오셔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다가 돌아가셨죠. 그 새벽 시간에 주님과의 코이노니아의 그 감격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처음 새벽을 배웠을 때에 제 뭔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먼저 주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을 드리면 주님은 저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응답을 주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뼈력이 기말고사를 앞둔 우리 친구들 위해 축복하면은 예수님과 사귈 때 예수님의 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지혜로 공부할 때에 참 많은 좋은 열매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우리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이 넘쳐나는,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손, 그분의 허리를 믿음으로 터치하시면서 사귐의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시는 한 주가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깁시다. 시작. 코로나를 이깁시다. 뭘로요? 코이노니아로. 예, 조금 어렵습니다만 능히 따라하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깁시다. 시작.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깁시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성탄을 통해 잃어버린 코이노니아, 잃어버린 사귐을 회복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사귐이죠. 오늘 본문, 자,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 사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오늘 본문 3절은 이 사도 요한이 왜 요한 서신을 썼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이거예요.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의 시대를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환란을 겪었죠. 우선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학교도 다닐 수가 없었고 예수님 있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이 길드 조합에서 쫓겨났고요. 투옥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생들이 편하게 학습과 유아 세례와 입교도 하지만 사실 예전에 제가 키르기스탄 단기선교 갔을 때에는 우즈벡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인 것 때문에 쫓겨나서 추방당한 사람들, 세례를 공개적으로 베풀 수가 없기에 산에 올라가서 냇가에 빙하수가 흐르는 차지산 냇가에 돌을 치워서 거기서 세례식을 집례한 적이 있었어요. 다 울었어요. 왜요? 이 친구가 예수님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난 아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 믿겠다고 제대로 살겠다 서약한 그 아름다운 헌신의 장, 제가 집례한 가장 아름다운 세례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의 시대를 보면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신학교도 없었어요. 근데 뭘로 그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의 공동체가 바로 사귐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 여러분 코이노니아 공동체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8절과 10절을 보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8절 10절을 한참 천천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누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룹니까? 죄를 인정하는 자가 이룰 수가 있어요. 죄가 인정하는 자. 예.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룹니까? 10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공동체 이루냐고요? 나의 범죄함을 자백함을 통해서예요. 만일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임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위선과 거짓과 명예만 난무하게 되죠. 구절을 보세요. 이 8절과 10절 한가운데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죠. 구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누가 죄를 자백합니까? 우리가 자백해. 우리가. 개인이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백합니다. 이 자백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그동안에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당도 없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성도들 보세요. 우리처럼 뭐 실시간으로 카톡도 못하고 전화도 없고 그저 멀리 떨어진 성도 편지 하나 전했을 뿐이죠. 근데 편지가 어찌 며칠 만에 갑니까? 편지 하나 쓰면 일주일, 뭐 가령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편지 한번 쓰면 6개월, 중간에 배가 난파되면 편지도 전달 안 돼요. 여러분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잠깐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했습니까? 야고보서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뭘 했습니까? 서로 죄를 고백했어요. 서로 죄를.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자주 고백했죠.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예요. 나. 제가 옛날에 교회를 너무 핍박했어요. 저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저 모든 사도들보다 못난 자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에요. 비록 편지의 내용이었으나 자기 죄를 먼저 자백함을 통하여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여러 소모임들, 특별히 사랑방을 비롯한 여러 모임들 속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먼저 죄를 자백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만일 내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그 모임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함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모든 추악함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저도 이 자리에 설교자로 담임 목사로 있지만 여러분 저의 서경철의 진실이 뭐예요? 추악한 죄인, 저주와 형벌받기 마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나의 솔직한 민낯을 인정하고 그러나 성탄에 구주로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 모임에 이것이 바로 사랑방 모임 혹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런 교제 나눌 수가 없어서 소수의 사람과 언약을 하고 모임을 하죠. 사랑방 모임. 뭐 하느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나누되 그러나 그날 공동체 주신 말씀에 붙잡고 내 죄를 서로 자백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저질러서 지은 죄가 이제 거짓말 그리고 부모에게 반역하는 거 속이는 거. 그러나 생략의 죄도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않은 거,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염려했던 거, 이것도 생략의 죄죠. 또한 몸으로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서로 자백하고 서로 용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중독이라든지 어떤 집착, 좋지 않은 어둠의 습관들은 공동체에서 드러낼 때 그때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아내가 남편의 정말 잘못을 지적하면 남편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그 소리냐? 넌 안 그래? 등등. 또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의 결정적 특징이 뭐예요? 자기 죄가 막 드러나는데 부모가 안타까워 얘기하면 튕겨져 나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시인할 때 그 수치와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말 못할 혼자만의 고민을 되게 많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 없고, 바로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그리고 신뢰할 만한 우리 선생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것은 다양한 어떤 IT 기술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점점 더 익숙해져가고 있어요. 이른바 화상 채팅 앱 중에 뭐 줌이라든지 뭐 한 마을도 섬김이 셀을 줌으로 주중에 하면서 그 줌을 통해 잠깐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을 초대해서 격려받고 그렇게 모임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요. 또 지난주에 섬김이 제자 훈련 때에도 처음에 유튜브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줌으로 흩어져서 자세한 삶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 공동체는 교회가 자신의 가족들을 언제 느꼈냐고 나누니까 섬김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줄 때, 혹은 아팠을 때, 장례당했을 때, 남편의 부재 상황에서 함께 도와줄 때 등등, 그래서 그때 공동체가 가족임을 느꼈다라는 고백을 감동적으로 나누었대요. 지금 집사훈련 학교도 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마스크 끼고 얼굴을 못 보다가 줌으로 하니까 드디어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리고 지금 보는 화면은 유아 세례 교육도 줌으로, 예. 마더와이즈와 아가 학교도 줌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열매를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어려운 기술도 몰라서 전화통으로, 그래서 어제 한 시니어 권사님과 안부 전화해 보니까 전화비 많이 들었다고. 예. 여러분 보세요, 기술이 있어서 얼굴을 보든, 아니면 마당에서 시장에서 잠깐 보든, 밖에서 보든, 아니면 화면을 통해서 보든, 내가 나의 진솔함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우리 가운데 지속적인 사귐의 기쁨을 가져오게 되죠. 예수님의 용서를 함께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이 비대면 사회에서 사람들 많이 쓸쓸해하고 많이 우울해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한 미혼모 단체 원장님께 뭐가 필요한지를 전화드려봤더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미혼모 자매들의 절반가량이 정신과에 관련된 약을 먹고 있다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극단적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우울. 뭐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코이노니아로 이 세상의 코로나의 고통을 넉넉히 여유 있게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깁시다라고 해서 시작. 코로나를 코이노니아로 이깁시다. 또 옆에 우리 성도들 혹은 가족들이 있다면 이렇게 얼굴을 사랑스레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저는 죄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탄을 통해 잃어버린 코이노니아를 회복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요. 예수님을 닮아감. 3절을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목적이 사귐의 공동체였다면,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이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리의 사귐은 뭐냐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귐의 모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영원 전부터 성삼위 일체 하나님인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자, 우리의 지성을 역시 뛰어넘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네. 세 위격으로 계세요. 그럼 세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본체가 하나세요. 그런데 세 위격이 계세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성도들은 이해하겠지만 위격 간에 영원 전부터 코이노니아를 누리셨어요. 예를 들어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해 모든 만물을 맡기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걸 다 순종하셨어요. 또한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자기도 일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높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높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코이노니아를 나눕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나를 내려놔요. 우리도 상대방을 높여요. 우리도 자기를 비워요. 우리도 상대방의 말에 청종해요. 그리고 함께 입사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그래서 성탄의 목적이 여기 등장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냐고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용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처럼 환난 애 속에서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소망을 품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귐의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 발견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이 세상은 치유되고 변화가 되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진정한 주님을 닮은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 중에 한 무명의 성도가 이러한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커피숍 쿠폰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커피숍 요즘 고객의 발길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커피숍의 쿠폰을 사서 정성껏 교육자와 직원의 이름을 다 적어서 선물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가게를 운영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또 제가 이번 주에도 새롭게 한 사실인데요. 한 미혼모 시설에 우리 한 성도가, 모 성도가 명절마다 가셔서 크레딧 카드를 놓고 가신대요. 그럼 거기 미혼모 자매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맛있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또 성도가 부모의 학대를 받고 분리명령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 제가 그 담당기관 원장님과 통화를 해보니 보통 기간 한 게 6개월이고 안양 쪽에 그리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들을 위한 선물을, 아주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소식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저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 여보 아동들에게 성탄의 위로가 전달되겠다는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어느 모 성도가 역시 무명으로, 예, 기록에도 남겨두지 말래요. 자기 소중한 적금을 깨트려서 귀한 예물을 드리셨어요. 또 어제도 한 지체가 사업을 하는데 뜻밖의 작정했던 부분들이 쉽게 들어와서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잘 드립니다라고 어제 그렇게 누가 또 들으셨어요. 액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사위원회 담당 장로님들 그리고 또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많은 기관들 연락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면서 성탄절 전날 제가 다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미혼모 가정, 우리가 계속 섬기는 마포에라는가 에란 모자이집, 또 앞서 학대를 피해 돌볼만한 아이들이 동방사회복지에 있는데요. 거기에 미혼모 가정, 또 위탁 가정 등이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후원이 끊기는 바람에
동방사회복지에 가게 되면은 제가 예배도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2층과 3층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돌보는 인력을 더 이상 인건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서 그 시설을 폐쇄해버리고 너무 안타깝죠. 위탁가정에 다 보내었다.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몇 개월 전에 들었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지만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는 송주권이란 보육원 또 홀트에 가면 일산의 복지타운에 중증장애 아동화 시설들이 있습니다. 입양이 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을 함께 있는 시설이 있고요. 또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어요. 최근에 여명학교라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 해서 여명학교 오지 말라고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편견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상처를 끼친 뉴스가 보도되게 되기도 했죠. 여명학교뿐 아니라 남북사랑의 학교 등등 여러 청소년 대안학교가 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런 여보와 아동들을 향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액수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간 900여만 원 이상이 모여졌고요. 천만 원 동이 모여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하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세상 본연의 이 죄로 인하여 소유와 격리는 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더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성도의 코이노니아는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한 계절로 바꾸었고 또한 바꾸어갈 것입니다. 아무리 수혜와 외로움이 가득한 할지라도 코이노니아의 따뜻함은 이 세상을 넉넉히 치유하고 변혁시켜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교정하겠습니다. 올 성탄절은 12월 25일입니다. 왜요? 죄로 격리된 우리를 위하여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감사의 고백 다 같이 드려요. 우리 집에서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고요. 성탄의 구주, 영원한 코이노니아의 시작, 그리고 가족 간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도 간의 따뜻한 코이노니아,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감사의 고백 드리시고요. 또 특별히 연말이 되기 전 자기 허물과 죄를 자백할 누군가가 있다면, 또 누군가 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부부간에 부모 자녀 사이에 먼저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그러한 계절을 결단하십시오. 함께 시간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탄의 주, 성탄의 구주를 높여 드리옵나이다. 대처받게 되신 생명의 말씀,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사람 되셨고 또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며 우리의 죽음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을 체험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송축하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우리가 정성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높여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 때로 우리 부부 간에, 때로 부부 자녀 간에 서먹함과 떠난 마음의 상처들을 주고받았나이까. 주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버지 범죄하였음을 고백함으로 말씀이신 주님이 빛으로 임하는 경험을 가정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라도 전화라도 또한 다양한 현대 기술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용서받음을 함께 나눔으로 아버지 사귐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가득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아버지 아름에 소외되고 격리되고 터치를 잃어버린 우리 많은 고통하는 이웃들을 향해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터치를 주고받는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각자 자신의 심장 속에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상상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다 떠올려 보십시오. 내 심장의 박동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박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얼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련과 환난을 겪기 전 주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셨고 넉넉히 이기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으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죄인됨의 고백 그러나 용서받은 감격을 향유할 공동체를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이 귀한 감격으로 코로나로 고통하는 또 자기 죄로 고통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성탄의 구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우리 학습 서약식과 또 입교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방역 지침 때문에 1부, 2부 예배 때 이미 학생들 절반이 이제 3부 예배 때 학생 절반이 이제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먼저 우리 학습 서약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원 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평강, 예. 그리고 이찬민, 네. 예. 이찬민 자 우리 이평강 학생 예, 아마 예, 방역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예, 자 함께 우리 서약식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백을 해주세요. 첫 번째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홀로 주장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믿습니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겠습니까? 그래요. 자, 우리 이 시간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이평강 이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학습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례식과 입교 예식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 호명원 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먼저 세례자 윤수혁 앞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입교자입니다. 3부 예배 때 함형주 올라와 주시고요. 장강건, 최지훈, 정서연 예, 이쪽 뒤로 와주십시오. 자, 이 시간 우리 세례자 자, 저를 보시고요. 우리 수혁이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 수혁이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고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줄 인정합니까? 그래요. 우리 수혁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다만 예수님 뿐이신 줄을 알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요. 자, 우리 수혁이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제자가 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까? 네. 자, 수혁이는 우리 공동체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일평생 힘쓰겠습니까? 그래요. 자, 이 시간 수혁이 세례식 진행하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간 우리 윤수혁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수역에 서 있고요. 자리에 위에 서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동시에 우리 입교하는 친구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보통 입교자는 방금 우리 수혁이처럼 세례받는 거 되게 부러워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14년 전에 그렇죠?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안고 눈물과 감사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미. 그리고 14년 동안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했고 예배했고 오늘이 오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비록 입교 문답으로 끝나지만 14년의 유아 세례가 오늘 완성된 날이에요. 아마 부모님들 아마 다 감격스러우실 거예요. 자, 이제 입교자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멘으로 힘차게 응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우리 형조 강건 지훈 서연이,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복음에 말한 것처럼 다만 구원자는 예수뿐이신 줄 인정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힘쓰겠습니까?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끝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까? 그래요. 예. 자, 이 시간 공포하기 이전에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수혁이와 입교 문답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 세상을 변혁시킨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지도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의 신앙 고백 응답되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오늘 입교 문답을 하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수혁이 아름답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하심을 찬미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시고 일평생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또 일평생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통을, 일평생 우리 공동체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아름다운 평생의 동역자들을 경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리더로 아름답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윤수혁, 그리고 함영주, 장강건, 최지훈, 정서현, 이상 우리 다섯 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홍성교회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선포하고 나누라. 자,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오전 10시에 성탄 축하 예배 인터넷 역시 생중계로 드리고요. 또 저녁에 심야 기도의 시간 성탄 드림 예배,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과거 같으면 자녀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 재능으로 나아가지만 온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미리 준비해서 생중계를 틀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주 성탄 드림 예배 때 뭘 하게 될지 조금만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틀어주십시오.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가장 큰 명문고등학교 있죠. 서울 홍성고등학교에 그 학생 중에 있는 충기리와 또 전학생 남천이 사이에
갈등과 브로맨스가 있나요? 아무튼 거기까지 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저녁 8시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자, 성탄 설 감사헌금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계속 문의하시는데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입금 계좌가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동목 목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을 즐겨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감격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시고요. 온라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직접 봉투에 적어서 주중에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볼 겸 해서 오시면 마당에서 함께 기도도 받고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해마다 성탄절날 우리 가족 사진 찍는 게 참 아름다운 전통인데 올해 못하지요. 그러나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탄 가족 셀피 인화 섬김인데요. 성탄 컨셉의 가족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카톡 아이디와 이메일이 있죠. 고화질로 보내주시면 제가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역자들 탁월한 아이디어로 이런 것도 다 제안해 주셨어요. 자, 다음 주에 직분자 은퇴 예배가 주일 3부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조충건 곽병호 장로께서 은퇴를 또 노상일 안수집사 역시 은퇴 또 이순호 최명모 권사께서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아쉽지만 그래 이분들의 사랑과 충성의 축복을 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다음 스텝에 쓰임받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맥체인 성경 읽기표 제출 안내입니다. 1월 3일까지 교회 앞에 비치된 함에 제출하시는 혹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지영 목사님께 저 이렇게 읽었습니다라고 발송하시면 또 귀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 광고입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고 최정희 A명예 권사님, 최명모 권사님 언니 되십니다. 지난 화요일 소천하셨고요. 고 강여분 권사님, 노은영 집사의 모친 정용호 집사의 장모대입니다. 어제 새벽 주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강여분 권사님은 지팡이 잡고 또 눈 수술 하시면서도 끝까지 예배를 드린 믿음의 어머님이십니다. 교회 주간 장례로 드려진 동신병원에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고요. 천국 안수 예배 내일 11시 반 교회에서 11시 출발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예배 참석이 제한되고 있지만 개별 조문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강기문 권사님의 가장 큰 아픔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에 대한 케어입니다. 당장 그 아들 어떻게 돌봐야 될지 지금 지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1일 월요일 발인 후에 운구 인원 부족한 상황입니다. 점심시간이니까요. 함께 오셔서 함께 마음을 공유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광고 대단히 중요한 광고인데 잘 들어주십시오. 올해 2020년 마무리를 성찬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2021년 시작을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12월 29일 화요일부터 오후부터 전교인에게 성찬 세트를 분배할 예정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월요일부터 빵을 구울 예정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한 성찬 키트, 예, 성찬 키트, 그리고 2021년 달력, 2021년 약속의 말씀 카드, 맥젠 성경 읽기표 등 4종 세트를 담은 걸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청은요 12월 27일까지 가족 단위로 신청해 주십시오. 5명이면 5명, 그 중에 성찬 참여 인원 3명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각 사람 번 섬기기가 참여 가족수 주소 연락처 분배 방법부터 선택해서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 29일 오후부터 분배를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교회 앞마당에 오셔서 직접 수령을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저희가 배송을 하겠습니다. 자, 성찬 빵은 지금 현재 겨울이어서 보관 기간 약 5일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만드시는 지체가 해주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성찬 세트를 받으시면 냉장고 보관 후 송구영신 예배 전에 개봉하시고 그 다음 약속의 말씀 카드를 저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대신 각 가정에 분배를 해놓으면요 올해 꺼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새해에 꺼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자신 없다 그러면 성찬 세트와 함께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새해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여시면서 새해를 말씀으로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하는 저희들도 아 올해를 성찬으로 새해를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예. 이런 귀한 여시고도 우리 교육자들의 지혜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는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고백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박수로 성탄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가족과 성도들 보며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축도하기 전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새해 2021년 우리 귀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섬길 우리 지혜롭고 충성된으로 불륜받은 우리 청지기들 명단이 있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에 게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각 사랑방센터, 또 위원회, 또 우리 다음 세대 찬양대 다양한 섬김이들이 있고요. 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다 섬김이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님이 세웠다 여기시고 연말 또 새로운 1월 달에 직분자 임명 주일에 이르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룰지를 결단하시면서 연말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나이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기에 내가 경험한 시련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이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믿고 또 미래의 염려를 주 앞에 다 던져버린 채 기쁨으로 십일조의 예물을 또 감사의 예물을 또한 여보 아동들을 향한 누명의 옥합을 깨뜨리는 예물과 또한 다양한 재능과 헌물을 주 앞에 바치옵나이다. 또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장학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드린 곳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귐의 아름다운 그런 축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환경 이 킬로미터 안에 복음과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코이노니아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지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의 기쁨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한 식구들과 특별히 오늘 학습 서약과 또 세례와 입교 문답을 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부모 위에 또 이 땅에 돌봄이 필요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된 이웃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